행복해지고 싶다 라고 막연히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의 불행은 각양각색이지만 행복은 누구나 비슷비슷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행복도 불행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달라서 무엇을 그리고 어떤 상태를 행복이라고 느끼는가는 천차만별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할 만한 행복의 조건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과 장수, 두 번째는 풍요로운 생활, 세 번째는 일과 인생에서의 성공, 네 번째는 안정된 마음입니다. 행복의 양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행복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며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복식 호흡인 정심조식법을 통해서입니다. 정심조식법이란 깊은 호흡, 바른 마음, 강한 상념 및 미지의 세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함은 물론이고 확고한 일상생활과 모든 소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묘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조식이라는 호흡법에 의해서 산소를 체내에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생활 속에서의 마음 자세를 뜻하는 정심, 즉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불평을 하지 않는다. 이 세 원칙을 중심으로 바른 마음 자세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좋은 상념을 자신의 마음속에 형성해 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 좋은 상념, 선한 생각을 강하게 작동시킴으로써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심조식법을 실행함으로써 누구나 틀림없이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생기는 법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볼 때 무에서 유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배운 상식이죠. 삼라만상을 보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영과 공에서 어떤 현상과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단 두 가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뜻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그렇게 되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바라고 염원하는 상념의 힘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낳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불가사의한 소망 달성이 원천이 됩니다. 그럼 자신이 바라고 염원하는 대로 되는 상념의 힘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강하게 원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강한 상념과 그것을 이미지화하는 힘이 그 사람의 생각을 실현시키고 일을 성취시키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힘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쳐 모든 일을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 정신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여 그 사람의 인품까지도 향상시키죠. 또한 업무적으로도 성공을 가져다 주어 인간관계를 호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도 실현하게 됩니다. 상념이 힘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깊은 호흡을 하고 매일매일이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를 바르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식 호흡법인 정심조식법을 실천하는 거죠. 정심조식법이란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의미하는 정심과 우주의 무한한 힘을 체내에 받아들이는 호흡법인 조식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깊고도 위대한 힘을 호흡에 의해 체내로 섭취하고 또한 그것을 상념이라는 형태로 외부로 내보냄으로써 원하는 일이나 소망을 달성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뛰어난 지혜이기도 하죠. 인간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는 상념의 힘은 우주의 무한한 예지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정심조식법입니다. 상념이라는 것은 진동과 파동, 기라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주위에 전해지고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나쁜 상념을 품고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뇌가 그 나쁜 기운을 자동적으로 포착하고 그의 생각도 점점 나쁜 색으로 물들어가겠죠. 한편 좋은 상념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 늘 남이 병이나 자신이 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그의 마음도 자연히 치유와 평화를 바라는 온화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 장소나 자연, 사물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죠. 부드럽고 온화한 품성으로 좋은 상념을 지닌 사람이 집에 있는 식물은 생기 있게 잘 자라며 좀처럼 시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통과 컵 속의 물에도 그 좋은 생각이 전해져 물의 성질이나 결정조차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연속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인 강한 상념을 바라고 동시에 좋은 생각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자신의 인간성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상념이 힘에 인간의 힘이 더해질 때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자유자재로 되는 힘인 자제력의 효과도 최대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뜻대로 되지 않던 일을 깊은 호흡과 강한 상념에 의해서 뜻대로 되도록 바꾸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며 인생을 자신이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종교가나 성인들 중에는 존경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 많죠. 그들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통찰력을 지녔습니다. 그리스도교에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기도한 시점에서 이미 그 기도는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기도나 소원을 하느님이 들어주셨든 안 들어주셨든 우리가 그렇게 강렬하게 염원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몇 번이고 음미해야 할 깊은 예지가 담긴 말이죠. 이러이렇게 해주길 기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원하며 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일종의 거래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자신이 염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우주 무한력은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거래 관계 속에서 선물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즉시 주는 거죠. 기도는 즉시 이루어지고 소망은 순식간에 현실화됩니다. 우주 무한력은 그런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으로서 완료형으로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강하게 마음속에 떠올리거나 또는 이미 성취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같은 단정이나 완료형의 인식에 의해 강한 상념이 생겨 3차원 세계와 4차원 세계의 경계에서 물질과 마음의 세계를 이어주는 존재인 유자의 차원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강하게 상념함으로써 마치 렌즈로 빛을 모으듯이 우주 무한력이 모아져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도 소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난치병을 치료할 때 치료해 주세요 또는 병이 낫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을 때 성공하도록 도와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치료되었다, 성공했다 라고 완료형으로 단정지어 말하도록 합니다. 단순히 소망하거나 염원하는 것보다 단언할 때 상념은 더욱 강렬한 힘을 발휘하며 실현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상념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꿈속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순수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내일이라도 현실화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생각, 강한 생각은 마치 호수의 물결처럼 점점 주변으로 전파되어 사람이나 그 장소를 변화시키죠.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강하게 상념함으로써 획득 과정 따위는 모두 뛰어넘어 그것을 곧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강력한 소망과 현실적인 이미지 상상이 필요한 사항을 그 자리에서 즉시 현실로 일어나게 만든다고 할 수도 있죠. 정신을 집중하여 강하게 염원하는 것 외에도 평소에 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갖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불평을 하지 않는다 라는 생활 태도를 명심하여 언제나 좋은 상념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좋은 마음가짐을 하고 있으면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위 사람과 사물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나아가서는 널리 세계에도 바른 기와 파동을 미치게 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소망이 실현될 것입니다. 평소 좋은 상념을 품고 또 그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선이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그곳으로 성공을 불러들여 필요한 것을 현실화시키는 힘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강한 상념과 동시에 좋은 상념을 갖는 것 또한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도록 실현시켜주는 힘이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한 힘을 활용한 인간의 상념은 금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돈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의 관심 영역인 질병과 건강 역시도 상념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상념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은 두 가지 요소의 조합에 의해서 발휘됩니다.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힘인 강한 상념과 깊은 호흡이라는 신체 양면에서의 작용입니다. 혹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장면에서 강하게 염원하는 것이 두 가지 작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상시 마음가짐과 집중했을 때의 생각,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 결과 역시 좋은 일을 불러오고 어려움을 피한다는 두 가지 소망을 달성시킴과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정심조식법이 바른 마음가짐과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정심, 그리고 호흡을 통해 우주의 에너지를 체내 깊숙이 받아들이는 조식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인 자제력을 발휘하려면 생각과 호흡이 필요하고 어느 한쪽이 없더라도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으므로 이제 호흡의 중요성, 즉 산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해보죠. 인간에게 호흡과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모두 잘 알 것입니다. 인간은 음식의 경우 일주일, 물은 사흘 정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호흡은 단 5분만 멈추어도 곧 죽게 되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생명 유지에는 산소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그러한 생명과 신체 면에서의 산소의 중요성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뇌와 정신의 활동 혹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생각의 힘, 즉 상념을 발휘하는 힘이 에너지원으로서도 산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뇌는 신체 부위 가운데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죠. 성인의 경우 뇌의 무게는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필요한 산소량의 20%나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소비량은 하루에 약 120리터에 이르고 뇌세포가 활동하는 데는 다른 세포의 약 7배나 되는 산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뇌가 인간의 사고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두뇌 활동, 마음의 작용, 감정의 컨트롤, 깊은 생각과 상념이라는 고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정말 엄청난 양의 산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산소는 뇌의 활동에 있어 최고의 연료이자 가장 좋은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깊은 호흡에 의해 체내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뇌가 즐거워지고 뇌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져 올바른 사고법과 강한 상념의 힘이 발휘됩니다. 곧 정심조시법에 의한 깊은 호흡은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전한 마음을 가져다 주고 동시에 상념의 힘을 발휘하는 데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 깊은 호흡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깊이 호흡함으로써 산소를 체내 깊숙이 공급하는 것이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호흡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숨을 쉬고 있는 정도의 얕은 호흡에 지나지 않죠. 그 얕은 호흡에 의한 산소 부족은 질병과 스트레스로 이어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세포는 원래 완전하게 만들어졌죠. 그것은 신이 꼭 이러해야 하는 것으로서 창조했으며 거기에 단 하나의 결함이나 오전도 없이 완벽하게 설계된 완전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뇌세포는 타고난 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가동하기만 한다면 매우 올바르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연히 올바른 사고방식과 올바른 욕망을 품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죠. 옳지 않은 생각을 품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는 일 없이 누구나 올바른 일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래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이 그 설계대로 기능을 발휘한다면 어떻게든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정심조식법을 실천함으로써 얕은 호흡을 깊은 호흡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져다주고 소망을 이루어주며 인생의 행복을 실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깊은 호흡이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고 또한 남을 바꾸며 나아가서는 사회와 세계도 바꾸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힘은 모래 속에 파묻힌 금처럼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산소를 섭취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제력이라는 만능의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인생과 행복을 위해 활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심조식법에 의한 깊은 호흡과 강한 상념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정신조식법에 의해 계속해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여 온몸에 골고루 공급해주면 체세포는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또한 암세포라는 불량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게 됩니다. 가령
암세포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세포의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연구 결과 마음의 작용과 암이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며 좋은 상념을 하는 등의 심리적 요인이 몸이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강하게 단정지어 말하는 것을 대단원이라고 합니다. 대단원은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가 스며든 주문의 힘이 주위 사물에 퍼지고 침투하여 세계 평화를 비롯한 많은 소망을 이루고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상념의 말입니다. 대단원은 대화합의 세상, 즉 우주 만물이 위대한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보다 규모가 작은 염원이나 사물이 좋아하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대단원은 자연의 안녕, 세계 평화, 우주의 조화를 지향하는 가장 큰 염원이며 상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만물에게 전해져 그것을 바꾸어 나갑니다. 또한 대상을 정해놓고 그렇게 되라고 직접적으로 염원해도 좋고 간접적으로 큰 차원에서 염원해도 좋습니다. 큰 차원에서 염원하면 저절로 작은 소망까지 이루어지죠. 상념의 힘은 그만큼 자재로운 것입니다. 물에는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인간의 상념과 의식이 파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글자라는 모양을 매개체로 하여 이 물에 전해집니다. 말에는 각각 영적인 힘, 즉 혼이 깃들어 있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 심리는 물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각이 물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 질투, 경멸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안고 컵이 물을 마시는 것과 기쁨, 감사, 즐거움이라는 긍정적 감정을 갖고 마시는 것은 그 물의 맛과 몸에 미치는 작용이 사뭇 달라집니다. 좋은 생각으로 마시는 물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좋은 인간이 마시는 물은 저절로 좋은 물로 바뀌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뿐만이 아닙니다. 물이라는 소재는 원래 생명을 기르고 생명을 감싸 안는 지극히 생명과 가까운 물질로서 인간의 생각이 전해지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런데 다른 물질, 가령 광물과 금속 등이 무생물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이야기는 그대로 통용됩니다. 그것이 풀이나 나무와 같이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그 생각은 더욱더 쉽게 전달될 수 있겠죠. 사람의 생각과 의식은 모든 물질의 상태와 생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상념이 만물의 존재를 좌우하고 있는 거죠. 최근의 과학 이론을 보면 물질이 최소 단위는 분자, 원자와 같은 어떤 모양을 가진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가변성을 지닌 요동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도 에너지도 그 상태의 차이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기와 파동이 되어 공기 중에 전해져서 물질이 생성 구조에 영향이나 변화를 준다거나 혹은 물질 자체를 만들어낸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삼라만상은 인간의 생각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 갑니다. 결국 모든 것은 생각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의 힘은 병을 일으킬 수도, 병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이 생각의 힘이라면 병을 불러오는 것도 의식이 힘입니다. 병은 귀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아프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고 싶지 않다고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도 반대 측면에서 병에 접근하는 일이 된다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암에는 걸리고 싶지 않아. 또는 자리 보전하고 눕는다니 말도 안 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나깨나 그런 생각만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암에 걸리고 자리 보전을 한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끊임없이 그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런 두려운 상황이 현실화가 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마이너스 감정이나 부정적 개념들이 생각 속에 포함되면 그것들은 자칫 플러스 감정이나 긍정적 개념보다 더 짙고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실화되기도 쉽죠. 그 사람만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사자와 길 모퉁이에서 우연히 마주쳐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은 우연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마이너스 의식이 불러온 현상이기도 합니다. 상념과 염원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위로 전해져 파문처럼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라는 옛 가르침과 같이 좋은 생각과 선한 상념은 결코 고립되는 일 없이 주변의 인간이나 물질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자연이 좋은 장소를 만들어내고 그 조화력을 널리 확대해 갑니다. 그것이 돌고 돌아서 다시 메아리처럼 돌아와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즉 처음에 생각과 덕을 발언했던 사람의 소망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주 무한력이며 그것을 현실화하는 방법이 바로 정심조직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애완동물에게 말하듯이 꽃에게도 말을 건네면서 물을 주면 잘 자란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생각에 꽃이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는 교류나 대화를 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이 일방적으로 식물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풀이나 꽃들 역시 우리를 향하여 생각과 메시지를 보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식물을 기릅니다. 풀과 꽃에게는 인간의 생각이 통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의사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을 향해 이런 식으로 길러주면 좋겠어. 이렇게 길러주면 이만큼 꽃피고 열매 맺을 거야 와 같은 생각과 메시지를 발신하죠. 이 둘의 생각은 쌍방향인 동시에 서로 공명을 합니다. 식물이 사람이 생각에 반응하여 잘 자라주듯이 식물들의 생각도 그것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전해집니다. 우리는 풀, 꽃, 나무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교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황량하기 그지없는 볼모지에서조차 식물을 자라게 하고 그 비료가 되어주는 것은 인간이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 상념을 좀 더 풍족한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활용한다면 인간은 한층 크고 풍요로운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식물과도 의식 상태에서의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치의 의심도 추호의 망설임이나 의혹도 없으리만치 그렇게 된다고 확신하면 움직임이 마침내 고요함에 이르듯이 그 생각은 심령과 상념이라는 강한 생각을 떠나서 고요하고 담담한 심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팽이가 정지한 것처럼 보이듯이 말이죠. 무거운 것이 쉽게 움직이지 않듯이 밀도가 높은 확신 덩어리는 오히려 웅덩이처럼 정적인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담담한 심경과 고요한 생각은 혼신의 힘을 기울인 동적 신념보다도 강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무언가를 강하게 바라고 있으면 바란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집착을 낳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왜 하는 불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집착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애쓰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주에 가득 찬 무한 에너지의 힘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는 강한 상념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닌 고요하고 깊은 생각에도 우주 무한력은 감응하여 우리의 생각을 실현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라면 이루어진다. 잠시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다. 모순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주 무한력의 힘은 이렇게 무궁무진하여 한계의 벽과 제약이 없다는 점이죠. 염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라는 쪽의 희망과 욕망에 무한력이 반응해온 것이고 염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말하자면 무한력 쪽에서 먼저 호의를 보여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호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평소에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며 조화로운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심의 원칙을 명심하면서 깊은 호흡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심조식법을 실천함으로써 무한한 힘을 받아들여 체내에 그것을 가득 채우는 거죠. 그래서 단지 생각하기만 해도 이루어지고 강하게 염원하면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심조식법은 정심과 조식의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심은 마음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밝고 긍정적으로 살며 마음의 건강을 얻기 위한 정신면에서의 마음가짐과 수양법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속 부분입니다. 조식은 복식 호흡법으로 산소를 몸속 깊숙이까지 흡입함으로써 육체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겉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고 건전한 몸과 마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일과 소망을 자유자재로 이루어주는 힘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심조식법은 단순한 복식호흡이 아니라 우주 무한력을 끌어모아서 몸과 마음을 건강으로 이끌고 동시에 상념과 염원을 실현시키는 방법입니다. 상념, 내관의 효능은 그 자체만으로도 물론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렌즈로 햇빛을 끌어모으듯이 우주 무한력을 집중시킴으로써 현실화되는 효과도 더불어 가지고 있습니다. 정심조식법에서는 호흡법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정신을 중시하는 특히 평상시에 지녀야 할 마음가짐으로써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 불평을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정신을 유지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밖에도 많지만 이 세 가지가 인생을 밝고 즐겁게 또한 자신이 뜻하는 바를 자유자재로 이루며 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조식은 복식 호흡법으로 이 조식법만 실행해도 건강해져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키포인트는 계속해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이 조식법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조식법의 자세는 척추를 똑바로 펴고 앉습니다. 척추를 똑바로 유지함으로써 공기가 폐 밑바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차렷 자세로 부자연스러울 만큼 똑바로 펼 필요는 없습니다.
척추라는 것은 완만하게 굳어있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인데요. 그 자연스러운 모양을 유지하면서 턱을 약간 당긴다는 생각으로 어깨를 펴듯이 하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자세가 좌우로 기울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척추는 절구 모양이 뼈 33개가 이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부자연스럽게 구부리다가 어긋나기라도 하면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앉는 방법은 정자하든 의자에 앉든 책상 다리로 앉든 어느 것이라도 좋습니다. 상반신은 똑바르게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하반신의 자세는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다만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거나 혹은 양 팔꿈치를 팔걸이에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책상 다리로 앉을 때는 방석을 반으로 접어 엉덩이 밑에 깔아도 좋습니다. 누운 자세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때 양손은 몸 양옆에 놓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바닥에 붙이듯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심조식법을 할 때 방울도장이 손 모양을 만드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양쪽 손바닥으로 고무공을 감싸듯이 살짝 손을 맞췄습니다. 오른손을 위쪽으로 가게 해서 엄지손가락을 교차시키듯이 포개고 각각의 네 손가락도 가지런히 감싸듯이 포갭니다. 이 모양을 만들 때는 겨드랑이를 붙이고 팔꿈치를 직각으로 굽힌 다음 양손을 잡습니다. 그렇게 양 손바닥을 붙여서 모으는 형태에서 서로 마찰시키듯이 오른손을 자기 앞쪽으로 비틀어서 손바닥 안쪽을 부풀리듯 둥글게 해도 이 방울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울도장은 하늘의 뜻,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입니다. 말하자면 우주 무한력을 체내에 끌어모을 때의 추진 형상 혹은 추진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복식 호흡법은 네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숨을 들이마시는 흡식입니다. 코로 조용히 숨을 들이쉽니다. 아랫배의 단전에 돌숨을 밀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빨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전이란 같은 배꼽 아래라도 몸이 표면부가 아니라 더 안쪽, 즉 몸 정중앙을 가리킵니다. 배의 횡단면에 밭 전자를 그렸다고 상상하고 그 중심에 해당하는 공간을 의식하며 힘껏 공기를 밀어 넣듯이 합니다. 반드시 단전에 공기를 밀어 넣듯이 강하게 의식하며 실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주는 충식 단계입니다. 폐 밑바닥까지 숨이 충분히 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횡격막이 쑥 내려갑니다. 이때 단전에 힘을 모은 채 숨을 멈춥니다. 처음에는 아랫배에 공기를 채우고 다음에 그것을 단전으로 밀어넣는 두 단계의 동작이 필요한데 익숙해지면 이것이 일련의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즉, 몸이 중심으로 직접 공기를 들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숨을 멈추는 시간은 약 10초 정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숨을 토해내는 토식 단계입니다. 코에서 조용히 숨을 토해냅니다. 천천히 배의 힘을 빼면서 배를 들이밀고 충분히 숨을 토해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보통이 숨을 쉬는 소식 단계입니다. 보통이 호흡을 한 번만 행합니다. 이상 한 세트로 하여 이것을 약 25회 반복합니다. 시행 시간은 20분 정도로 25회를 약 20분에 걸쳐 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루에 20분 정도는 조용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안정되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5단계인 조용히 보통 호흡을 하는 정식 단계입니다. 25회의 호흡이 끝나면 단전에 가볍게 힘을 준 채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보통 호흡을 10회 합니다. 이 시간은 자신이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앉아 있어도 좋고 병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이 나았다고 상념해도 좋습니다. 또한 자기 나름이 상념이 주제, 우주와 한몸이 되었다, 급한 성격이 고쳐졌다 등을 만들어 그것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특별히 상념을 바라지 않고 무념무상의 경지를 목표로 삼아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숨을 들여 마시는 흡식이 단계에서의 상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길 바란다 하는 식이 달성하고 싶은 소망이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조식이 동작에 맞추어 상념을 합니다. 그 생각의 힘이 우주 무한력이 가호를 받아 소망을 달성시킬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흡식을 하는 동안 우주의 무한한 힘이 단전에 모아졌다, 그래서 온몸에 가득 찼다 라고 생각합니다.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주는 충식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소망을 완료형으로 상념합니다. 즉, 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낫고 싶다 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병은 다 나았다, 온몸이 건강해졌다 라고 상상하며 단정적으로 생각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숨을 토해내는 토식을 하는 동안에는 체내의 노폐물이 빠져나가 온몸이 깨끗해졌다, 젊어졌다 라고 염원합니다. 소망이나 낫고 싶은 병이 여러 가지 있는 사람은 그 각각에 대해서 몇 번씩 상념하여 그 합계가 25회가 되도록 합니다. 내관이라는 말이 본래 의미는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 정신이 움직임, 영혼의 존재 방식을 고요히 되돌아보며 관찰하는 것입니다. 정심조식법에서 말하는 뇌관은 상념의 내용을 이미지로 상상하고 소망이 달성되어 완료된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심상화를 의미합니다. 상념이 바깥을 향하여 바래지는 문자적 생각이라면 이 뇌관은 자신이 안쪽을 향해 떠올리는 회화적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상념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뇌관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불 속에서 푹 숙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라면 깨끗이 나아서 거리를 활기차게 걷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흡식, 충식, 토식, 소식이 한 세트가 끝나고 정식에 들어갔을 때 대단원을 염원하는데요. 그것은 개인이 행복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말입니다. 예로부터 말에는 혼이 머물러 있다고 해서 언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대단원은 바로 말이 영혼이 응축된 것입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단원의 내용을 만들어 봅니다. 이 말을 조용히 보통 호흡을 하는 5단계인 정식일 때 10회 강하게 염원합니다. 이때 대화합이 세상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뇌관하듯이 상상합니다. 대화합이란 하늘, 땅, 인간 모든 것이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천재지변도 없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를 또렷이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이 세계에 큰 조화를 가져오기 위한 작지만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원은 정심조식법에서 호흡이 마지막 단계인 정식일 때 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언제 어디서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취침 전 또는 길을 걷고 있을 때라도 기회를 찾아내어 대단원을 마음속에서 외치면 좋습니다. 대단원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증가하면 할수록
대화합이 평화로운 세상은 빨리 실현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